오늘 양파 모종 사왔습니다. 7,000원짜리 1kg 300 나가요. 1kg 300. 모종은 이렇게 통통하고 좋습니다. 시장에서 샀어요. 1kg 300, 7,000원. 걔는 8,000원. 8,000원짜리 저장성 높은 거 1kg 900 나갑니다. 얘는 아, 저장성 높은 거 깎아서 7,000원 주셨어요? 어디 봅시다. 걔도 뿌리 좀 보여주세요. 아이, 좋아. 양파는 물을 이런 냄새야. 여사님, 네, 좋습니다. 그게 누구 거냐? 이거는 빨간 양파. 누구야? 7,000원 줬습니다. 1kg 100. 1kg 박 나가요. 얘도 아주 빨갛고 좋아요. 요것도 빨간 양파인데 1kg 200 조금 넘네요. 이거는 7,000원 줬나요, 할머니? 7,000원 줬습니다. 얘는 조금 희끗희끗한 게 좀 별로, 종자가 희끗희끗하고 좀 작아요. 종자가 많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게 지금 7,000원짜리예요, 두 개 다. 이것도, 이거는 저장성이 좋다고 해서 지금 7,000원 주고 샀고, 얘는 그냥 일반 양파, 빨간 양파예요. 근데 보기에도 딱 달라 보이죠? 얘가 더 뿌리 색깔이 좀 더 진해요. 훨씬 크고. 근데 몇 개 안 들어 있겠죠, 그만큼 크니까. 근데 모종 때 이렇게 색깔이 틀린 게 나중에 양파 색도 더 빨갛더라고요, 작년에 키워보니까. 속에는 좀 괜찮네. 그래도 좀 희끗희끗해요, 전체적으로. 이렇게 해서 7,000원씩 구입했습니다. 요것도 하얀 거 7,000원짜리 비교해 드릴게요. 이렇게 돼 있어요. 이거는 좀 더 굵고 좋아요. 뿌리도 확실히 이게 틀린 것 같아요. 뿌리도 얘가 훨씬 더 뿌리가 훨씬 더 얘가 짱짱한 것 같아요. 얘는 좀 뿌리가 좀 실 같죠? 얘는 좀 뿌리가 굵직굵직하고. 요렇게 7,000원, 요렇게 7,000원. 요렇게 두 개는 같은 집에서 샀고요. 요렇게 두 개가 같은 집에서 샀습니다. 요렇게 두 개가 같은 집. 이렇게 두 개 같이 샀고요. 이쪽 집에서는 이렇게 두 개를 7,000원에 같이 샀습니다.